SBS의 수현 씨, 홍기 씨. 네. 아, 누구시죠? 일단 선글라스 한번 벗어주시죠. 오. 오. 몇 세 같아 보이죠? 저희가 느끼기로는 네. 백두산에 어. 유현상 씨하고 같은 연배. 아, 맞네, 맞네요. 선삼아. 현상아, 반가워. 저쪽 괜찮아. 반갑다. 현상아, 반갑다. 이거 비슷해요. 공개를 해보죠. 나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이시네요. 저보다 20살이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 일단 우리 백영삼 할아버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번동에 사는 우수지목 백영삼을 씨다. 오늘 식탁킹에 평가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으실 건가요? 격파. 격파? 격파를요? 어떤 격파를 또? 벽돌, 차돌, 야구 방맹이, 손뚜껑. 손뚜껑이요? 자, 저희가 그럼 바로 격파하기 전에 검증을 해봐야죠. 이쪽 형님, 오세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어우, 이거 딱딱 눌러. 정말이네. 딱딱 벽돌을. 이게 산에 있는 그렇죠. 산돌이에요. 정말 단단한 산돌. 예예. 예.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살짝 살짝 또 여기 떨어뜨려 보죠. 진짜. 오. 이게 진짜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망치가 튕겨져 나오는 수준. 그렇습니다. 바로 최고령 격파 도전자 70세 무쇠주먹 맨손 돌격파 지금 바로 도전합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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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아버님, 아,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웃으면서. 아! 자,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와! 아, 나 이런 거 보면 미치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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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돌을 격파하고 계십니다. 와! 와! 쏘리 씨 왜요? 자, 죄송한데 장갑을 끼셨잖아요. 예, 예, 예. 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너무 쉽게 지금 할아버님 웃으면서 깨셔서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닌데. 오, 조금만 보지 뭐. 조금만 보세요. 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돌이 있다고요? 이거 봐요. 아니, 이거 잘.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할아버지 손이에요? 우와. 아니 그런 내 손이죠. 어머 도리야, 어머 웬일이야? 이게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 격파 16년 동안 해가지고 굳은살이 베긴 거예요. 네, 네. 대단한 손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야, 어머 저기 이어집니다. 이렇게 맨손으로 격파를 하시는 무쇠 주먹. 이게 지금 집질 때 짓는 벽돌이거든요. 오! 아, 내가 아파. 집질살이네. 야구방망이는 뭔가요? 그것도 격파해야지. 안 돼. 야구방망이래요? 아, 그러니까 치면 되는 거예요. 주먹으로? 예. 야구방망이를 주먹으로 지금 돌 치듯이 치신다고요? 예. 야. 오. 오, 진짜 야구방망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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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구방망이야. 이 단단한 걸 맨손으로. 자, 16년간 야구방망이 격파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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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쑤시개 부러지듯이 부러져요. 근데. 그러게요. 지금 정확히 반토막 났어요. 예. 예. 아, 할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예. 하나 더 하시겠어요? 맞아 봤으면 좋겠는데. 예. 하나 더. 하나 더 격파 들어. 캐치! 더 격파 들어.
웃으면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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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매일 나무를 1000번씩 치면서 수련했어요. 말 그대로 무쇠주먹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기인 오셨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분 나오셨을 때도 굉장히 어지러웠거든요. 어지럽죠.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신다는 그 자부심이 제가 뿌듯해집니다. 예. 아니 그거 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놔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몰라냈습니다 얘. 왜 몰랐어. 할아버지 격파도 잘하시고 하셔서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인기 많으시죠. 내가 요즘 제가 학원차 일을 해요. 학원차. 그런데 어린 애들 실컷 다닐 때 난 몸을 항상 씻고 다니거든요. 쉬는 시간에 내가 교파를 한번 해줘서 애들 보라고. 아 그런데 요 것들이 애들 기다리고 쉬어 있으면은 격파 격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번씩 격파 해주고. 근데 왜 그 굳이 힘들게 수련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거는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자꾸 아파지고.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격파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에서. 아, 바로 저거다. 저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내가 하루 1000번씩 매일 나무를 치면서 대한민국 1인자가 되려고. 그래서 오늘 도전했습니다.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와, 지금 또. 사실. 소점 깨보려고. 소점? 안에 누룽지 누룽지도 들어가 있고. 있어. 아버지 이거는 철. 철이에요. 뭐 못하는 건데. 아 내 손이 무쇠 주먹인데 뭐 이거 아직도 못하게 있어. 저 안 보여주셔도 돼요. 걱정 말고 가서 누룽지나 잡수시오. 깨진 공간 깨지고 이렇게 한번 두들겨 보아야지. 오. 안돼. 이게 진짜 세요. 안돼. 어떻게 망치고도 안 되는 걸 손으로 해. 혹시 너무 욕심내셨다. 자 우리 무쇠 주먹 백영삼 할아버님께서 됐어. 손이고 망치도 아니고 그러세요. 망치로도 어떻게... 안 깨져요. 망치도 어? 망치도 우리 백영사 할아버지 정말 최고입니다. 그만 마치고 탈퇴입니다. 부모님이 젊음 그리고 청춘입니다. 신명한 노익장을 보여주는 영상 하나 올릴게. 뜨거운 박수 한번 탁드립니다.